큐하던 선배님이다. 그래요, 한번 해봐요. 노래 큐하던 선배님이다. 아, 승기야. 응. 아, 승기 왔다 왔다. 예, 예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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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하세요. 아, 야. 그래서 뭐 할 말 있어? 왜 왔어? 갑자기. 아니, 그냥 이게 안부. 그래? 네. 근데 제가 그 요번에 무슨 좋은 강의를 하나 듣고 왔는데 예의 없는 사랑이 가장 폭력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우 무서워. 이게 선배님도 저를 이제 이뻐하셔서 그런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. 야 승기야 몇 가지 미안하다. 내가 너 같은 후배 못 봤을 것 같아? 아, 이것도 다 성우계에 포함돼 있는 거고 이렇게 지내야 너가 나처럼 될 수 있는 거야. 어, 진짜. 오케이. 아, 자, 됐지? 자, 이승기 노래 큐. 노래 큐. 아, 누난 내 여자니까 큐. 진짜. 아, 이거 없어. 나처럼 하는 건 정말 쓰레기고. 어, 맞아, 맞아. 그런 사람은 없고요. 그래서 그거는 뭐 비단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도 아 내가 어떤 뭐 선배로서 아니면 뭐 이제 저희도 이제 30, 40, 50이 넘어가면서 예의 없게 말해요 후배한테. 그게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이라는 거죠. 오, 갑자기 우린 사고 폭력적이라는 거. 오, 갑자기 우린 나는 사랑으로 가끔 그런 거 있었는데 갑자기 되돌아보게 되네. 오, 맞아요. 나를 약간 되돌아보게 됐어요 지금. 그렇죠. 내가 학교 때 인간관계 수업이 있었다면 그러니까. 내가 조금 더 빨리 행복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? 뭐 진짜 잠깐인데 너무 많이 배우고 그래가지고 이걸 사람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. 계속. 아쉽거든요 그냥. 저도요, 강의를 좀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. 아, 저도 별로인 것 같습니다. 선생님 강의 안 하시는 거. 좀 이른. 야, 다시 해요, 다시 해요. 클린다! 클린다! 돌아오셨다. 돌아오셨다. 되게 행복해 보이죠. 다시 가자 서울로. 제주도 그만. 그러니까 그 제가 싫어하는 패턴은 일방적 강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. 아. 그러니까 이제 관중들 뭐 500명, 1000명 놓고 내 기존에 준비된 레퍼토리를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하는 거죠. 근데 오늘 같은 이런 경우에서는 그리고 나도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, 또 이거 재미도 있고. 그러니까 이런 막 이게 핑퐁이 되니까 이게 너무 행복하고 그러면 내가 막 어린아이 같은 것도 나오고 이제 좋은 거죠.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다면은 별로 이걸 그만둬야지 이렇게 생각은 안 했겠죠. 아.